울진군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12개 시군 연석회의와 결의대회를 14일 서울 산림 비전센터와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신규 반영사업이 아닌 추가 검토사업으로 포함됨에 따라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촉구를 위해 열렸습니다. 회의는 12개 시군 소속 국회의원 12명과 시장군수 12명, 시군의회 의장 12명 등 국회의원 4명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염원하는 시와 군민들의 간절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추가 검토 사업으로 포함된 것에 대해 성토했으며 19대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등 전 구간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할 것을 결의하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12개 시군 협력체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의 국가 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서명부를 추후에 국토부에 제출해 3개도 12개 시군 300만 국민의 염원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 사업은 우리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서산에서 울진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 사업으로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니까 그 공약은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이고 또 우리 이 모든 철도망이 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동서 횡단이 됨으로써 앞으로 동해 안에서 유러시아로 가는 그런 좋은 교통망이 서쪽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망이기도 하고 또 동서의 문화교류 그 다음에 또 울진에서 해가 뜨고 서산에서 해가 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어서 오늘 12개 지방자치단체장, 12개 지방자치의회 의장, 또 그 지역 국회의원 등이 모여서 오늘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경에 결정되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것이 정부의 안에 꼭 반영되어서 후손들에게 철도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 천안 영주봉화 울진을 잇는 총연장 330km 길이에 약 3조 7천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그동안 12개 시장 군수협력체는 19대 대통령 공약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포함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부 구간 반영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부분적 예타면제 사업 선정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완성되면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를 연결해 국토균형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루고 지역경제 견인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접근성 개선, 관광단지 개발 촉진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 구조를 벗어나 국토 중앙의 지역 경제권을 수립해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